달력을 먹이며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영양분 먹고 튼튼히 자라니 바다가 준 복덩이다 복덩이. 붙었네요. 특히 청산도 전복을 찾아오는 분들이 꼭 들린다는 이곳. 항구 앞 업판장엔 갓 잡아 올린 살아있는 싱싱한 전복이 가득한데요. 아따 크기는 크네. 예, 크고 좋지 않나요? 육질이 야들야들 차지다고 알아주는 청산도 전복. 입안 가득 바다 향기가 물씬 납니다. 전복이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이 따를 필요 없어요. 완도까지 안 가도 보약 같은 전복을 맛볼 수 있는 곳. 발빠른 분들 벌써 식당을 꽉 채우셨어요. 저희는 전복구이랑 버터약이랑 배우미찜이고요. 전복 1kg을 주문하면 구이 종류와 누룽지탕, 튀김 등 세 가지 요리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1차로 오븐에 구워낸 전복에 이 맛집의 비법, 다진 채소를 넣은 간장 양념 올려주고 다시 한번 구워주면 완성되는 전복구이.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좋은 전복구이. 제철 전복구이 하나면은 활력 충전, 올여름 가뜩하다. 아이들 입맛에도 100점 만점. 쫄깃쫄깃하고 처음 먹어보고 맛있어요. 다음 요리는 전복 버터야지. 전복에 피망, 양파, 파프리카 등 갖가지 채소들을 넣고 버터에 볶은 퓨전 음식.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버터야끼. 고소하죠. 달콤하면서도 전복 본연의 쫄깃한 맛을 일체하는 버터야끼. 맛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피부 이뻐진 것 같지 않나요? 이뻐진 것 같으세요? 안도 전복 먹어보는 게 10년은 젊어 보인단 게. 다음은 전복 내장 무침. 제주도 사투리 개우라고도 불리는 전복 내장을 뜨거운 물에 데친 후 갖가지 신선한 채소를 넣고 무친 일명 전복 내장 샐러드인데요. 내장이 비리다는 편견은 버려라.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것이 전복 내장. 껍데기부터 내장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전복. 산지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맛에 남녀노소 모두 올인. 어른들만요 몸에 좋다고 어른들만 먹었는데 한번 뺏어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나요? 일부러 안 준 건 아닌데. 사랑합니다. 맛도 영양도 최고. 전복요리 화이팅! 하나뿐인 나의 집. 오늘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 물맑기로 소문이 자자한 경기도 양평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집하고 계곡하고 어울리는 게 최고죠. 뒤에 산이 있고요. 앞에 계곡이 있고요. 약간 외국풍 나는 그런 느낌? 알면 알수록 참 특이한 집이에요. 산골 쪽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밤색 목조주택이 보일 겁니다. 기대는 크고 하지만 집 찾기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오지여행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지팀은 오지 가서 찾으셔야죠. 잠깐만. 저 앞에 목조주택. 왼쪽. 잠깐 나무가 가려서 보여요. 야, 멀리서 봐도 근사한데요. 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밤색으로 고이 앉은 목조주택, 그리고 곁으로 흐르는 저 계곡. 일단 번지수 제대로 찾은 것 같죠? 행여 산과 계곡 사이를 질투라도 하듯 그 틈새에 꼭 끼어든 것 같은 집. 집 앞에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홀려드는 이 집엔 또 과연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추울까요? 집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때마침 차 한 대가 도착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예. 아저씨가 여기 저기 주인이세요? 네네. 아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나무 좀 사고 있어요. 나무요? 네네. 일반인이 나무를 사서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시래요? 아니, 차 트렁크를 이렇게 열고 지금 이 원목 긴 거를 이렇게 운반하고 다니셔요? 네, 아니요. 나무를 많이 시키면
뭐 그 나무 가게에서 갖다 주는데 뭐 조금씩 조금씩 뭐 천천히 하는 거니까 이제 한 10년